네, 안녕하십니까. 미니몰하우스의 정영기 PD입니다. 오늘은 충남 아산시 실옥동에 위치한 미정 컨테이너 오랜만에 방문드렸습니다. 총 두 가지 모델을 출시하셨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모델은 실내에 찜질방을 포함한 겨울원. 아, 올겨울에 상당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3 곱하기 6 사이즈고요. 전고가 꽤 높은 그런 농막으로 제작을 하셨고, 인슐레이션 단열재를 이용해서 겨울에는 상당히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농막으로 출시를 하셨다고 하고요. 이번에 중점적으로 제가 리뷰할 모델은 전면에 보이는 하이큐빅 시그니처 2 모델이 새롭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바닥과 지붕, 벽면 전체적으로 연질 우레탄 폼 150T로 두껍게 도포를 했기 때문에 결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사용을 가능하자고 하시고요. 5톤으로 배달되는 최고 높이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왼쪽에 보이는 겨울 온보다 조금 더 높은 다락을 포함한 새로운 농막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크기 또한 3 곱하기 6.6으로 거실이 상당히 넓게 제작이 됐는데요. 자, 두 가지 모델 오늘 어떻게 제작이 되었는지 미정 컨테이너 부장님을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정 컨테이너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2024년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예. 컨테이너 농막들이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지금 많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상당히 바빴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너무 바빠가지고 그 전에 원래 저희가 영상 촬영하려고 만들었던 제품들이 급하게 나가는 바람에 영상 촬영을 못했어요. 네, 1월달에 촬영 예정이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좀 고가 상당히 높은 네, 농막이 제작이 되었는데요. 예. 요게 뭐 컨테이너 같지도 않고 일반 뭐 징크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떤? 저희가 디자인해서 만든 디자인 강판이고요. 디자인 강판.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높이는 3,250이고요. 아, 높네요. 네, 많이 높아요. 그럼 5톤 차로도 가능하세요. 네, 5톤 차로 배달이 가능한 최대 높이. 예. 네. 요게 36보다는 좀 커 보입니다. 예, 저희는 기본 3m에 6,600으로 만들어서 조금 더 활용도가 좀 더 높으세요. 아, 길이가 더 길어졌네요. 네. 네. 중앙에 출입문이 배치가 되었고요. 예. 네. 전자도어 기본으로 들어가죠. 예, 전자는 이거는 기본으로 저희가 넣어드리는 제품이에요. 네. 이 강판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디자인이 일단 징크 판넬은 아닌데 징크 강판 느낌이 나고요. 네. 그리고 이게 절곡면이 더 이렇게 좀 넓어서 디자인적으로는 더 이쁘고, 이게 높다 보니까 컨테이너 철판보다 티스가 더 두꺼워요. 아, 두꺼운 철판으로. 네. 그리고 색상이 단일 색상인가요? 아니요, 저희는 이거는 일반 철판이고요. 여기다가 저희가 녹방지 페인트 한번 저희가 도색을 하고 그다음 이제 원하는 색상으로 도색을 가능하세요. 아, 원하는 색상으로 도색이 가능하고. 예. 현재는 샘플이기 때문에. 예. 이 색깔로 가장 무난한 색깔 같습니다. 예, 이게 제일 많이 나가는 색상이에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단열재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지금 단열이 되어 있는지. 단열재는 지금 연질 우레탄 폼으로 도포한 상태고요. 연질 우레탄 폼이요? 예, 연질이요. 그럼 결로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네, 결로는 거의 잡힌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도포한 폭이 한 150 정도는 도포해가지고. 아, 150T면 톤에. 네. 두꺼운데요. 엄청 많이 두꺼워요. 네네. 알겠습니다. 왼쪽 보겠습니다. 대창이 되어 있습니다. 대창인데 이게 단창인가요? 복창인가요? 이거는 이중창이고요. 저희가 이중창. 이제 색상은 약간 밤색으로 넣어가지고 외부에서는 좀 잘 안 보이고 실내에서는 외부가 잘 보이는 컬러 유리네요. 네, 네, 컬러 유리예요. 그리고 페어 유리 요즘 대부분 접근하시는데. 네, 이거는 16D 페어 이중창입니다. 16D 페어의. 네. 이중창. 예. 네. 이 창 크기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1800에 2100 높이에 저희가 제작해드렸어요. 네. 그리고 위에 어닝도 설치 가능하죠? 네, 이거는 다 어닝도 가능, 설치에 가능합니다. 네. 한 4m, 5m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전에도 원래 다른 분들은 여기다 지붕 같은 거를 또 하셔서 여기 지붕에서 또 어닝 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바로 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옆에도 지금 동일한 크기에 이 처마가 있는 모델인데 요거는 메탈 사이딩 제공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메탈 사이딩 제품이고요. 예. 저희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저희가 만들어서 납품했는데 안에 디자인만 조금 달라서. 예. 예, 만든 제품입니다. 네, 요것도 잠시 실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거 옆에 픽스창을 설치를 해주셨고. 예. 요거는 뭐 여닫이창, 미닫이창 다 가능할 것 같고요. 예, 다 가능하시고요. 예. 좀 이따 안에 실내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이거 통유리한 이유 중 하나는 밑에 선반을 만들어서 가지고 여기서 그냥 외부에 봤을 때 커피 같은 거 한 잔 먹으면서 외부 창을 보시라고. 네. 저희가 만든 제품이에요. 네. 요거를 조금 더 옵션을 추가해서 좀 더 크게. 네. 또 가능하죠. 네, 가능하십니다. 네. 근데 창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은 뭐 단열은. 네, 조금 열은 솔씨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요 정도 크기가 딱. 네. 앉아서 봤을 때 딱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네, 후면 보겠습니다. 후면에도 전체적으로 네, 같은 재질의 외관 디자인으로 제작을 하셨는데 이게 물 구배는 어떻게 지금 돼 있을까요? 저희 컨테이너 지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붕을 다 올용접하다 보니까 예. 열에 의해서 축축됐다 팽창되면서 배가 약간 이렇게 배불뜨기 되거든요. 중앙이 배불뜨기 네. 되는 거죠. 네네네. 중앙이 배불뜨기가 돼가지고 이제 물은 자유로 앞뒤로 다 잘 빠지게 돼 만들어놨습니다. 네, 요거는 그 배송을 할 때 예. 안착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크레인식으로 저희 같은 제품은 이제 크레인과 무조건 지게차도 다 동일하게 뜰 수 있게 만든 제품이에요. 네, 밑에 지게차가 들어가는 네 홀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요게 크레인고리인가요? 예, 저게 크레인고리입니다. 아, 크레인고리가 총 4면에 되어 있고요. 네, 후면에 환기창 되어 있고. 요 위에 창문 있는 거 보면 다락이 포함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다락이 있는 제품입니다. 아, 다락도 되어 있고 여기에 뒤에는 콘센트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콘센트 제품이고요. 네. 여기 콘센트고 여기에는 열선. 아, 열선 콘센트. 열선을 이렇게 네. 꽂으시면은 이제 여기는 외부의 실내는 다 열선이 마감돼 있기 때문에 열선으로 인해서 겨울철에 동파 방지는 확실히 될 거예요. 네, 전체적인 벽 두께는 어느 정도 돼요? 벽 두께 같은 경우는 총 이 강판까지 해가지고 한 180 정도 나온다고 180 보시면 돼요. 180 정도. 네. 네, 요거를 요렇게 해서 주택으로 사용 혹시 가능하다 하면은 좀 단열을 보강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컨테이너 같은 걸로 해서 근생으로 해가지고 사무실로 주택으로도 허가를 낸 게 있어요. 천안에 테니스장이라고 네, 저희가 중공 건물로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바쁘셨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왼쪽 보면 여기가 이제 화장실 환기창. 예. 네. 뒤에 보면 이렇게 전기 온수기가 보이고 있고요. 여기가 주방창인가요? 예, 여기가 주방창이고 주방창은 저희가 일부러 두 개 빼드렸어요. 갖고 여기 하나. 그래요? 네. 그리고 여기 하나. 아, 그러네요. 네, 주방창이 두 개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2천만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출시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 모델의 모델명 있을까요? 시그니처 하이큐빅 2 제품입니다. 시그니처 하이큐빅 2. 네. 네. 그 옆에 메탈 사이딩으로 한 거는요? 아, 이거는 저희가 겨울철에 이제 만들어서 예. 겨울 1번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제품마다 다 이제 계절 이름을 붙여서 저희가 아,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네. 그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요 제품이 인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 이유가 요 안에 무슨 뭐 찜질방 기능이. 네, 찜질방 기능도 있고요. 네. 저희가 단열 같은 경우는 얘는 한 220mm 정도 나올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인슐레이션도 R23으로 변경해가지고. 네. 네 그대로 단열도 충분히 잘 된 제품입니다. 이거는 3x6 사이즈인가요? 네, 이거는 3x6m 제품이에요. 36 사이즈고 만약에 3x6.6도 가능하다 그럼 이것도 늘릴 수 있겠네요. 네, 더 늘려도 되고요. 아니면 폭을 좀 가는 진입로가 정말 괜찮다고 하면은 네. 이 폭을 늘리시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3.2나 3.3에 뭐 6m로 네, 그런 식으로 늘리시면 네네. 돼요. 첨화는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처마 같은 경우는 여기는 200 정도가 저희가 돌출시켰고요. 예, 200 정도 네. 돌출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창문은 반창을 이용해서 네, 네. 제작을 해주셨습니다. 얘는 16T 페어에 똑같이 이중창입니다. 이중창의 페어율이 네. 네. 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보면 여기가 주방하고 화장실. 네, 주방하고 네. 화장실창이 있습니다. 화장실창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메탈 사이딩 투톤. 예. 네,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물받이가 또 되어 있네요. 예, 물받이가 시공되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거 지금 200 돌출에 이제 물받이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한 300 정도 나와요. 길이 좀 안 좋은 데 같은 경우는 여기 돌출을 한 100 정도만 빼고 네. 그냥 물받이를 시공해서 앞뒤를 동일하게 200 정도 나오게 시공 가능하실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 처마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진입할 때 네, 좀, 진입할 때가 네, 좀 많이 좀 힘들어요. 난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직접 미정 컨테이너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네. 진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네. 겨울 원 모델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3x6 사이즈인데 폭을 좀 더 늘릴 수도 있고요. 네, 길이도 늘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선 겨울 원부터 한번 네. 겨울 원은 어떻게 제작이 되어 있는지를 예. 실내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부장님 실내 들어왔습니다. 예. 네, 실내 들어왔는데 고가 이것도 낮지 않는데요? 네, 고는 이거는 높아요. 저희가 이 고가 한 실내는 한 2,600 정도 나올 거예요. 2,600. 네. 아파트보다 더 높은 높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지붕도 이제 경사 지붕은 그대로 따라가가지고 실내에서는 이제 경사 지붕이 다 똑같이 실내 내장에서는 보일 거예요. 네, 요거를 뭐 반듯하게도 가능하죠? 네, 반듯하게도 가능하시고요. 네. 저희가 요 위에 보시면은 저희가 찜질방 같은 거를 만들어 놔가지고 침구가 좀 최대한 높게 만들기 위해서 찜질방. 네. 경사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찜질방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주방입니다. 예. 네. 주방은 인조 대리석까지 기본이요. 예, 인조 대리석은 저희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예. 7짜리 전기레인지. 전기레인지. 그렇게, 예, 저렇게 예. 들어가 있습니다. 네, 들어가 있고 전면에 환기창, 그다음에 상부장과 하부장,
되어 있고요. 뭐 싱크대는 거의 뭐 많이 보셨으니까 네, 예,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 화장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화장실은 네, 화장실은 수건장 되어 있고 리빙보드로 다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리빙보드 되어 있고 이제 지붕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판백으로 시공해 드렸고요. 네, 판백.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화장실에 좀 좁다 보니까 저희가 순간온수기는 싱크대 밑에다가 숨겨놨어요. 아, 그리고 싱크대 밑에 저희가 순간온수기에 있는 제품이에요. 네, 이거는. 아, 이렇게 되면 화장실이 더 넓게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예. 네. 이 순간온수기를 한 50m로 좀 확장 가두. 네, 저희가 만약에 50m를 원하시면 그 대신 50m는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서비스로 저희가 해드릴 수 있어요. 예, 30m를 50m로 확장을 서비스로 해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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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여기가 거실 부분인데요. 예. 네. 거실 뒤에는 맞바람을 칠 수 있는 환기창과 미스트창 적용된대요. 예, 외부에서 안 보이라고 저희가 미스트창을 집어넣고요. 예. 그리고 이제 외부 이렇게 하나 열면은 여기에는 일반 창이 들어가 있어요. 커튼이 필요 없겠네요. 예. 네. 그리고 이번에 찜질방이 들어가 있는데, 예, 이 찜질방은 전체로 찜질방을 안 만드셨고 그 네, 위에 이렇게 좀 띄우셨어요. 네, 맞아요. 뭐 그런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이 밑에서 한 명, 두 명 정도 더 잘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 아, 그 분리형으로 저희가 따로 찜질방을 만들어놨어요. 네, 그러면 네 명이서도 취침이 가능하겠네요. 네, 네 명 위에서도 두 번, 이제 밑에서도 두 번 가능하시고요. 네. 이제 계단장으로 보시면 저희가 계단을 다 장으로 빼놔가지고 아, 네, 여기다가 이제 수납 같은 것도 하실 수 있게 만들어드렸거든요. 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요거는 뭐 기숙사 용도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유, 저번에 며칠 전에도 네, 또 화재가 안 나는 인슐레이션 단열재를 쓰다 보니까 아, 기숙사로도 좀 몇 번 나간 적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여기 샘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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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외부에는 지금 썸머 사이딩이 저희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타입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외부 합판이 좀 많이 두꺼워요. 이게 16mm 합판에 그리고 골조에 그리고 인슐레이션 네, 단열재고 얘는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화재가 안 나는 단열재거든요. 네. 불에 전혀 안 붙습니다. 네. 그리고 외부에 여기도 지금 화재 안 나는 철판이고 네, 석고도 이제 화재 안 나는 이제 석고보드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이제 화재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 용도로 네, 딱 좋을 것 같고요. 네.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은 네, 위에서 주무시고, 네, 그렇죠. 네, 뭐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은 바깥에서 주무시고, 네, 네. 아,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거실에서 주무시면 뭐 6, 7분도 충분히 주무실 수 있어요. 네, 이쪽 거실에서는 많이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외국인 기숙사 분으로도 많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저한테 질문을 네, 외국인 기숙사 용도로 네, 어느 뭐 업체를 좀 추천해달라 그런 전화가 많이 왔거든요. 아,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찜질방 한번 들어가서 예, 네,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가면서 왼쪽에 계단인데 센서등이 되어 있죠? 네, 이거는 저희가 센서등이고요. 센서등은 네, 원래 스위치가 없는데 네, 혹시 그냥 센서등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센서등을 안 쓰시고 그냥 아, 여기서 전원 스위치만 켜가지고 센서등과 동일하게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센서로 켜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수동으로 잠글 수도 있고요. 네. 쭉 들어가면 네, 아, 따뜻합니다. 일단 앉겠습니다. 네, 오늘 네, 날씨가 조금 네, 추워가지고 아, 좋으네요. 네. 네네. 이게 여기 바닥 난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지난방 온수 판넬로 해서 네, 여기 온도를 어느 정도는 다 가져갈 수 있는 난방기를 돌렸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 판백으로 시공해갖고 여기가 은은한 냄새도 많이 좋은 냄새도 많이 나요. 네. 요걸 뭐 예를 들어서 황토보드로 이렇게 좀 벽면을 마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도 저희가 황토벽돌로 해서 시공을 네, 다 가능하고요. 네. 만약에 이제 편백이 싫고 황토가 좋다고 하시면 이제 황토로 변경하셔서 금액은 조금 추가되지만 황토로도 다 가능합니다. 네. 온수보일러가 적용이 됐습니다. 네, 이건 네네, 온수보일러입니다. 온수보일러로 찜질방을 네, 예, 만드는 그런 네, 방식이고요. 그러면 찜질방 이외에는 난방은 어떻게 지금 적용될까요? 지금 밑에 1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네, 전기 판넬에 이제 장판 마감해드렸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온수 판넬에 저희가 한지 장판이라고 해서 네, 이걸로 해서 저희가 마감해드린 제품이에요. 네, 여기가 한 약 몇 평 정도 될까요? 한 여기는 한 두 평 정도는 나올 거예요. 네, 두 평 정도 되고요. 네. 요게 만약에 3.2나 3.3으로 폭이 넓어지면 네,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부분. 네, 실내가 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네, 그리고 나는 찜질방은 전체를 쓰고 싶다. 이 밑에까지 다 해달라. 네. 그러면은 그것도 변경 가능하죠? 저희는 어차피 주문지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모든 네, 변경은 가능하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찜질방을 포함한 3x6 사이즈 농막 봤고요. 네. 네. 하이큐빅 시그니처 2. 예. 네, 그 모델 한번 실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예, 한번 보시죠.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부장님. 하이큐빅 시그니처 2에 방문했는데요. 네.
좀 전에 찜질망보다 더 높습니다. 예, 얘는 친구가 많이 높아요. 많이 높습니다. 네. 예전에 시그니처 모델을 예. 본 거랑 거의 뭐 동일한 그런 구조 같긴 합니다. 예, 동일한 구조에 저희가 조금만 뭐 변경해서 만든 제품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친구가 높다 보니까 손님들이 실링팬을 많이 찾으세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실링팬 같은 경우는 이게 역방향하고 정방향도 되고 조명 색상이 여기 지금 노란불이지만 얘는 이제 이렇게 변경하면 흰불이 또 변경되고 중앙에 등도 있고요. 네. 네. 이게 돌아가는 방법이 이제 밑으로 저희... 쏘거나 다시 또 반대로 돌거나 네. 이 캠핑카의 맥스팬 기능이 그런 기능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갖고 역방향하고 다 가능하세요. 네, 그렇게 해서 이거 기본입니까? 아,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그냥 무조건 기본으로 빼드렸어요. 기본으로. 네. 네. 등은 전체적으로 매립등 쓰셨고요. 네, 저희가 네. 이제 매립등으로 메인을 쓰고요. 얘는 그냥 분위기차 해가지고 만든 네. 실링팬입니다. 중앙에 등도 바뀌니까 너무 네. 좋네요. 그러면서 그 옆에 보면은 네, 자작나물 이용해서 또 무드등까지 넣어주셨는데 네, 저희는 네. 자작나물에서 이거는 무드등 저희가 만들어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바깥에서 봤던 픽스창 네, 픽스창은 네. 저희는 이게 접이식이다 보니까 네. 이걸 꺼내서 여기서 이제 원터치로 네, 여기서 저희가 이제 커피 같은 거 드시라고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드린 제품이에요. 네, 독서 및 커피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거 딱 접히죠? 예, 이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 버튼이 있어서 예. 이렇게 해서 쉽게 이렇게 딱 접힙니다. 예. 예. 이렇게 공간 활용을 잘 하신 것 같고요. 예. 자작나무를 이용해서 예, 저희가 자작나무를 다 이용해서 예. 하프 정도에는 다 저희가 자작나무 만들어드렸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45도로 다 각을 따가지고 예, 예. 그냥 바로 붙어있으면 비기 싫어서 저희가 다 45도로 따서 만든 제품이에요. 네, 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네, 네. 뒤에 창문과 앞에 창문, 네. 16T 페어 유리로, 네, 16T... 네, 이중창으로.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외부에서 보시면은, 외부에서는 좀 잘 안 보이는데, 실내에서는 이제 외부가 좀 잘 보이는 유리예요. 네, 아, 그러네요. 확실히 내부에서는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3 곱하기 6.6이라, 네. 확실히. 공간이 많이 넓어요. 네, 공간이 많이 넓고, 거실도 상당히 많이 넓어졌어요. 네, 맞아요. 계단 같은 경우도 저희가 네. 기존에는 원래 저희가 다른 제품을 썼는데 손님들이 이제 대봉하고 소봉을 원하셔서 네. 계단 난간 때는 다 지금 변경한 상태고요. 네, 변경된 상태고요. 출입문 보면 방충망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거 현관 방충망도 저희 서비스 제품이고요. 네. 그리고 이거 현관 방충망은 저희가 무상으로 무조건 달아드려요. 이것도 무상으로 네. 네,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원터치로 딱 열립니다. 네. 오른쪽에 주방인데요. 주방은 예, 일자 주방으로. 예, 일자 주방이고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제품보다 이거는 1,700짜리거든요. 네. 그래갖고 싱크대가 많이 크고 여기에는 밥솥이나 아니면은 뭐 커피포트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게 저희가 공간을 만들어드렸고요. 예. 그리고 여기 7짜리 전기레인지에 이제 싱크볼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냉장고는 여기다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냉장고 여기다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예. 저희가 계단 밑에 조그만 냉장고 넣으셔도 되고. 아,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 네. 만약에 오른쪽에 여기 냉장고를 뭐 놓겠다 하면 여기 콘센트를 하나 만들어주시는 거는 뭐 일도 아니시겠죠. 네, 그렇죠. 이거는 네. 무상으로 저희가 만들어드릴 수 있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도. 네. 아기자기한 상부장. 네, 높이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이 조그만 상부장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네, 원래 다락이 있기 때문에 상부장을 거의 대부분 안 넣으시거든요. 근데 이 상부장을 넣어서 아무래도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네, 저희가 그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네. 예림코 사용하셨고요. 자, 화장실 한번 보겠습니다. 화장실은 전기온수기가 몇 리터인가요? 네, 이거는 50리터예요. 그러니까요. 30리터보다 좀 더 큰 네. 네, 귀뚜라미 50리터에 화장실이 커졌는데요. 네, 이게 저희가 다락 부분에 맞춰서 골조를 짜다 보니까 다 각간이 잡혀 있어가지고 그걸 보강하는 차원에서 해갖고 화장실에 더 키운 제품이에요. 네. 그래갖고 이제 1층, 2층에서도 이제 다락 쪽에서도 보강이 되니까 튼튼합니다. 이 물 구배는 정확하게 센터로 네. 네, 잘 되기 때문에 이 뭐 누수나 이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너 다이도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네. 네, 그리고 수건장까지 네. 네, 옆에 되어 있는 이중창에 환기창까지 되어 있고 편백나무로 또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화장실이 조금 더 이게 계단 옆이라 예. 확실히 크게 제작을 해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계단도 원래 뭐 변경 가능하시면 이쪽으로 빼달라고 하시면 변경 가능하시고요. 아, 옆으로 돼요. 네, 네. 근데 저는 공간 때문에 여기가 제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거실에서 생활하시기 때문에 거실 크기 보십시오. 엄청나게 큽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난방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네, 저희는 난방은 전기 판넬에 저희가 장판으로 많이 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모누름 장판이죠? 네, 모누름 장판이에요. 네, 모누름 장판. 이 장판이 관리가 편합니다. 네, 네. 저희는 이거는 또 KCC 거예요. KCC 장판.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다락 한번 부장님과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락 같은 경우는 이제 3루 스위치를 써서 네. 여기서도 껐다 죽였다가 다 가능하시고요. 네. 네. 아, 스위치가 3루 스위치? 네, 3루 스위치여서 여기서 켜고 네. 올라가셔서 다락에서 또 끌 수 있는? 네, 다락에서도 네. 끌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스위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네. 끌 수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다락에 올라왔는데요. 다락에도 난방 들어와 있고요. 네, 다락에도 전기 판넬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네, 전기 판넬에 KCC 장판 네. 네, 되어 있습니다. 이 다락 크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다락 크기는 여기가 한 2m에 저희가 2,8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두 분이서는 주무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네, 충분히 주무실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실내는 합지 도배로. 예, 합지 도배로 저희가 해놨고요. 예. 갖고 이 도배다 보니까 색상은 변경 가능하세요. 예, 도배 색상은 뭐 예, 미리 말씀해 주시면 예. 화이트라든지 아니면 약간 저희가 색상... 샘플이 있어서 보시고 이제 넘버로 해가지고 고르시면 돼요. 네, 이게 등이 이렇게 매립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매립 등은 위에 이제 이 천장이 약간 떠 있어야 되는 상황인가요? 네, 저희가 그래서 여기 우레탄 도포되어 있는 여기는 살짝 파가지고 아~ 네, 저희가 여기 매립등 시공해 드렸고요. 네. 이게 다락 쪽이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다가 튀어나오는 거를 달면은 좀 네, 머리 부딪히죠. 네, 부딪힐 네.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거 매립등으로 다 시공해 드렸습니다. 네, 매립등으로 시공이 됐고 전체적으로 우레탄 연질폼으로 이용해서 네. 150G 두껍게 네. 네, 바닥도 쏴지는 거죠? 네, 바닥도 쏴드리는데 제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좀 많이 쏴요. 많이 씁니까? 네, 네. 과하게 좀 많이 씁니다. 네, 그럼 그것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부장님. 지금 지게차를 이용해서 예. 밑에 우레탄을 얼마나 쏴져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들어오셨는데요. 예, 저희가 지금 보시면은 예. 도포가 여기까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어우, 예. 20cm 거의 될 것 같은데요. 예, 도포가 많이 돼 있어요. 네. 저희가 좀 과하게 바닥을 많이 쏘고 이 정도로 쏘게 되면 뭐 전혀 뭐 이 난방에 대해서는 걱정 없이 네, 진행이 될 것 같고 예. 이제 한간에는 이 우레탄 연질폼에 예. 쥐들이 혹시 살지 않을까 예. 뭐 또 이런 또 걱정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연질 우레탄폼 같은 경우는 저희도 아직까지 만들면서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요. 그러니까 혹시 만약에 그런 게 좀 걱정되면은 예. 하부에다가 철판을 돌리고 그 위에다가 쏘는 방법도 있고요. 아, 이렇게 쏜 다음에 철판을 또 추가로 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작업하기 전에 도포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작업을 해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렇죠. 그래야 또 더 깔끔하게 작업이 되니까요. 예. 네. 그렇게도 가능하다는 부분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직접 이렇게 지게차를 이용해서 하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두껍게 연질 우레탄 폼이 하부 벽면 지붕까지 마감이 되는 그런 하이큐빅 시그니처 2 모델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정 컨테이너에서 하이큐빅 시그니처 2와 예. 겨울 1 예. 모델 두 가지 모델을 출시하시면서 가격 저렴하게 이번에 또 출시하신 것 같은데요. 예. 네, 가격 궁금합니다. 얼마에 출시가 됐을까요? 예. 하이큐빅 시그니처 2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옵션이 좀 더 늘어났지만 그냥 똑같이 예. 이번에는 10대 한정으로 1,790만원에 지금 판매할 예정이고요. 1,790만원에 네. 부가세별 또? 네. 네네네. 그리고 아, 저렴합니다. 네. 저 겨울 원 같은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1,950만 원입니다. 1,950만 원의 부가세 별도. 네. 네. 3.2, 아, 3 정도로 폭도 확장이 가능하고요. 예. 네. 창문 위치면 아니면 길이면 이런 거는 다 제작 변경 가능하시고요. 네. 저희가 이번에 그 블로그에 보시면은 저희가 만든 제품들이 많이 많아요. 네. 갖고 이번에 영상 촬영하지 못한 제품들도 많으니 한번 거기서 물건을 한번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예. 네, 컨테이너계에 천안 아산 지역 이 지역에서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아버님이 예. 오랫동안 이 사업을 하셨어요. 맞고 예. 한 아버님이 한 30년 넘게 하셨고요. 제가 지금 11년 정도는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계시고요. 미정 컨테이너 블로그를 보시면 오늘 보신 두 가지 모델 이외에 또 다른 모델들도 많이 출고가 된 샘플들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을 보시고 미정 컨테이너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벚꽃이 또 만개할 것 같은데 예. 새로운 모델 출시 계획 있으신가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봄 시즌으로 해서 네. 지금 몇 개 구상하고 있어요. 뭐 스타코 제품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높이도 4m에 높는 그 제품도 만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델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미니멀하우스가 다시 방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장님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You're smiling, but there's something missing in your eyes. Girl, I can tell that you have something on your mind. But I will make you forget all your sorrows. Let go like there's no tomorrow. Let's have a drink, just relax. All your problems will fade. If you're ready for a good time, count on me. There's a party in the backyard, dance your problems away. I'm all about the good vibes, I know you're all about the good vibes. Do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wanna see you smile? Where's that happy girl that I know with a heart on fire? I'll do anything to make it fine, but I can tell that you have something on your mind right now. I will make you forget all your sorrows. Let go like there's no tomorrow. Let's have a drink, just relax. All your problems will fade. If you're ready for a good time, count on me. There's a party in the backyard, dance your problems away. I'm all about the good vibes, I know you're all about the good vibes. Sorrows, let go like there's no tomorrow. Let's have a drink, just relax. All your problems will fade. If you're ready for a good time, count on me. There's a party in the backyard, dance your problems away. I'm all about the good vibes, I know you're all about the good vibes. Let's have a drink, just relax. All your problems will fade. If you're ready for a good time, count on me. There's a party in the backyard, dance your problems away. I'm all about the good vibes, I know you're all about the good vibes.